네, 오전장과 오후장의 연결고리 마켓 나우 3부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 코너는 마켓 이슈 코너입니다. 뭐냐면 시장의 심층 분석을 통해서 투자 전략에 도움이 확실히 돼주고 싶은 마음에서 저희가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출연해 주신 분 소개를 해드려야 될 텐데요. 변정규 미주은행 그룹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룹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개편 첫날이고 이 코너도 첫날인데 변정규 그룹장님을 모셔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우선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미주은행의 자금실에 있는 변정규라고 합니다. 예.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희 요새 증시가 굉장히 약간 혼돈세입니다. 예, 글로벌도 여러 종류의 지금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좀 같이 짚어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 그룹장님을 모신 게 상당히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워낙 경제 금융 전문가이시고 또 환율 통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여쭤보면은 대답을 못 하시는 게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 변정규 그룹장님과 함께 마켓 이슈 함께 오늘의 주제 저희가 화면으로 띄워드릴게요.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올해 들어서 한국 증시가 참 답답합니다. 남들은 잘 가는데 우리는 못 가네. 이런 생각이 좀 짙어요. 굉장히 좀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단도직입적으로 국내 시장에 답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이걸 첫 번째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에도 답이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이제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요. 네. 다만 이제는 글로벌 경제이기 때문에 글로벌적인 마인드에서 여러 가지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트렌드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선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은 포커스를 이렇게 잡아야 돼요. 중요한 것들을. 무엇이 움직였나. 그죠? 이제 미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무엇 때문에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을까요? 이것을 우선 우리한테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AI도 있고요. 반도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사실상 가장 크게 움직인 것은 유동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 유동성. 예, 네. 유동성이 움직인 유동성 장세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19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이 늘어났습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 너나 할 것 없이 중앙은행들이 돈을 쏟아부었죠. 네. 이렇게 돈을 많이 쏟아부었기 때문에 사실상 증시에는 굉장히 호재가 된 거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높게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유동성을 너무나 많이 쏟아부었기 때문에 긴축정책을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유동성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유동성 장세가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유동성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계속 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예,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유동성이 많은데 그러면 더 갈 수 있는 이유는 또 있을까? 이것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과거 차트를 한번 보시죠. 네. 차트를 보시면은 유동성이 얼마나 주가에 영향을 주는지를 보시면 지금 미국의 MMF 잔고가 나와 있는데요. MMF 잔고가 지금 6조 달러가 넘습니다. 6.1조 달러 정도가 되죠. 예, 이게 6.1조. 8,100조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예.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미국의 MMF 잔고와 주가 지수를 매우 비슷하게 움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동성이 많으면 주가도 빨리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의 유동성은 사실상 거의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MF 잔고 6.1조는 더 크게 급한 속도로 더 늘어나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동성은 풍부하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가 증가세는 조금 제어될 모양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트에서 한 군데를 짚어서 보겠습니다. 뭐냐면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까지 빨간색보다 파란색이 먼저 올라간 네네. 그래프가 있어요. 이것을 한번 유념해서 보시죠. 왜 그러냐면 MF 잔고는 그대로였는데 다우지수가 올라갔어요. 주가지수는 오른쪽
예, 이걸 왜 올랐냐? 그때 당시에 보면은 이때 당시에 저금리였다는 겁니다. 아, 기준금리 예. 영향이 있었군요. 예, 예, 왜 그러냐면은 유동성 증가가 조금 덜 되더라도 기준금리, 시장금리가 낮으면 주가 지수에는 호재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를 보시면 저금리가 주가 지수에 주는 그러한 영향도 크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보시면 자금 유동성과 기준금리는 둘 다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 현재는 지금 유동성이 증가가 거의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준금리가 조금이라도 낮아지는 긴축 모드가 좀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있어야지 추가적인 주식의 그런 상승 모멘텀은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동력을 유동성과 기준금리 그 움직임 이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도 유동성은 뭐 장세의 끝자락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 그런 부분인데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 그 조기에 인하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좀 사그라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증시에 당연히 지금 악재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이런 상황에서 국내 주식 시장의 비중을 좀 확대해도 되는 타이밍인지 이게 궁금한데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네. 저희가 그 투자하는 주식은 기업들이 발행한 거죠. 네. 이제 기업들이 발행하고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재무적인 성과가 좋아야지 기업의 가치인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기준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유동성도 이제 더 이상 많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인데 국내 주식에는 그러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까? 이거에 대한 질문을 바라본다면 지금까지 미국의 주식과 상대적으로 연결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미국의 주식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최고치를 갈아치웠죠, 계속해서. 하지만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3200선을 예전에 올랐었었는데 거기까지 지금 못 미쳐서 2700선에서 아직도 횡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유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 가장 수출의 중요한 품목인 반도체와 같은 수출 품목들이 조금 부진을 겪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한국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이러한 저평가된 한국의 주식이 어떻게 하면 다시 반등할 수 있느냐. 이것을 보자면 지금 앞으로 환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환율이요? 네, 환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환율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시는 측면도 많지만 이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커진 상황입니다. 예. 예, 외국인들의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외국인들은 환율을 보지 않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 왜 그러냐면은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들어올 때 달러나 외국 통화를 가지고 오겠죠. 네. 이것을 바꿔서 원화로 교환한 다음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네. 이러기 때문에 환 리스크가 상당히 크죠. 그래서 아무리 주식 투자에서 수익이 났더라도 환 손실이 나게 되면 많이 손해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투자할 때는 보통 한국의 원화가 강해지는, 다시 말하면 달러원 환율이 네. 하락하는 환율 하락기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 이게 우리나라는 환율이 굉장히 변동폭이 심하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좀 얄밉게도. 예. 한번 예. 환율이 변하기 시작하면 뭐 하루에 30원, 40원, 어떨 때는 일주일 사이에 50원씩 이렇게 뛰고 내리는 그런 반복되는 결과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것도 그런 원인입니다. 외국인들의 투자가 시작되면 한번 추세적인 상승이나 하락이 시작되면요. 상승 추세가 시작되면 팔고 나가는 것이 계속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환율 상승이 더 촉발이 되고요. 예. 그리고 원화가 강해지면서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계속해서 증시가 유입이 화랑세가 있으면서 계속해서 환율이 하락하는 그런 모멘텀이 더 빨라지는 그런 계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이 심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면서 앞으로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있게 되면 기준금리 인하가 있게 되면은 환율이 하락할 소지가 높습니다. 원화가 강해질 소지가 높고 이런 경우에는 외국인의 투자가 한국 증시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코스피에 더 몰릴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룹장님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 하락,
원화 강세 이런 시점이 오면은 한국 투자 비중을 좀 늘려야 된다 이런 그 시그널로 포착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런데요, 그 지금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많이 증대를 하고 있고요. 또한 미국의 고용 서프라이즈가 일어났기 때문에 고용이 굉장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그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어차피 이제 코스피도 상대적으로 미국보다는 오를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도 이제 세계적인 금융의 트렌드는 항상 같이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한국의 반도체 수혜라든가 이런 테마적인 우위가 있을지라도 이런 글로벌적인 추세는 한번 다짚고 가는 측면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프닝에서 국내 증시는 아직도 미국에 그 키가 있다라는 게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환율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변 그룹장님이 그 얘기하셨어요. 외국인 수급도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 시장에 가만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는 계속 사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 뭐 괜찮은 실적을 발표한 이후 오늘 그래도 이렇다 할 만한 흐름은 못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일각에서는 11만 전자 되는 거 아니야라는 가능성도 언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반도체 섹터에 대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잡고 가는 게 좋은지 이 부분을 좀 살짝 언급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섹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적인 금융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정치적인 측면도 많이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섹터이기도 하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첨단 무기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상품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여러 국가들이 협력해서 대응을 하고 있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빨리 떨어지지 않는 플로어가 높은 종목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뭐냐면 밑에 밑바닥은 공고하다 측면이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고요. 다만 빨리 짧은 기간에 굉장히 빨리 올라가는 이런 성격의 투자는 조금 지양하는 편이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AI라든가 이러한 예외적인 모멘텀 때문에 엔비디아든가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최근에 일본의 그러한 반도체 주들도 조금 하락 안정화를 보이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아직까지 좋긴 하지만 그리고 이 회사들의 그 실적들도 이제 개선 모멘텀을 보이고는 있지만 글로벌 모멘텀을 쫓아가면서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도 좀 여쭤볼까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좀 지연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반도체에 영향을 줄까요, 말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연준의 기준금리가 이제 인하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3월 달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보여준 그러한 의사와 최근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좀 괴리감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월 의장은 인하를 하고 싶은 비둘기파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 반면에 다른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매파적인 부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도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환율 하락 시점과 연결해서 본다면 국내 주식 투자 비중 증가가 조금 더 우위에 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미국의 금리 인하가 가능성이 조금 더 가시화된다면 달러원 환율이 하락할 수 있는 모멘텀이 더 생길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의 환차익을 누린 투자가 증가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의 또 호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미국의 긴축이 금리 인하와 금리 인상과 그다음에 유동성 감액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동성 감액은 보통 QT라고 하는 양적 긴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연준의 BS, 대차대조표가 최근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2022년 최고 9조 달러까지 연준의 대차대조표가 늘어났습니다. 채권을 무한정으로 많이 사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이것을 줄여야 됐기 때문에 이제 테이퍼링을 실시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재는 지금 7.4조 정도까지 이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7.4조까지 이제 떨어졌는데 2020년 당시
4조 달러에 이르렀던 이러한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약 3개월 만에 양적 완화로 인해서 7.1조 달러까지 급작스럽게 올라가게 돼요. 예. 그 당시에 7.1조 달러까지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지금과 같은 속도면 아마 여름이 지나면 7조 달러 정도로 인하 이렇게 이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유동성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네. 이제 주식시장은 저것을 많이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연준의 대차 대조표 잔액이 많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월, 6월 중에 연준이 QT의 속도 조절을 발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연준이 3월 달에 언급한 연준 QT의 속도 조절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증시는 조금 빨리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 주식시장의 흐름을 이해할 때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환율, 채권, 원자재 등등 두루두루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공부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율 통해시니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환율이 1350원 선, 그러니까 작년 고점을 좀 넘어서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주식 투자자들은 약간 불안을 좀 느끼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이게 환율 문제는 미국 달러가 구조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움츠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판단을 하면서 환율을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예. 네, 최근에 그 환율 강세는요, 달러 강세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요, 달러가 강해서 그렇습니다. 예, 달러가 강한 이유는 지금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가 매우 높습니다. 5.5%, 상단이 5.5%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매우 높기 때문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5%면요,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투자자로 볼 때는 매우 매력적인 수준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 자금이 많이 몰리는, 왜냐하면 달러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인데도 이렇게 금리가 높아,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몰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를 사야지만 미국에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겁니다. 네. 지금 그래서 미국의 경제가 좋고 미국의 금리가 높기 때문에 달러로 몰리기 때문에 이렇게 달러의 기준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한미 간 금리 역전 폭이 2%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기준금리는 3.5%, 미국의 기준금리는 5.5%이기 때문에 2%가량의 금리가 역전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일반적인 상황 같으면은 미국 달러의 기준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국의 원화보다 상대적으로 달러가 더 강해지기 때문에 1,300원 이상의 이러한 강달러가 유지되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로 본다면 한국의 그런 내재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강달러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반도체와 수출 기업들이 좀 부진을 면하지 못했어요, 작년부터. 너무 아쉬워요. 예, 국내 기업들 빌빌빌 되니까. 예. 네, 조금 이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그 전망은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많은 기대감을 갖고는 있지만 최근까지 반도체 등 여러 가지 수출 기업들의 부진이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여서 환율이 이렇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본다면 유로화와 엔화 상대 통화들이 많이 부진했습니다. 예. 달러가 강한 측면도 있지만 챔피언이 강해서 강한 것도 있지만 챔피언이 약해져도 도전자가 약하면 챔피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이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로화나 엔화가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각각의 유로존이나 아니면 일본이나 중국이나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약세를 면치 못하는 그런 이유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킬레스건들이 다 있기 때문에 달러를 넘어설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의 강세를 두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마지막으로는 위안화가 지금 현재 많이 약한 상황입니다. 달러 위안화가 7위안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위안화 동조는 아직까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한국은 역시나 중국과의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지금 위안화 동조 현상 때문에 또한 원화의 약세 요인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예전보다 낮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영향력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안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잠시 건드려주셨습니다. 뭐냐면 기록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일본 엔화예요. 그리고 추세적으로 약세로 전환된 중국 위안화. 이 흐름이 지속이 될 것인지는 좀 진단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룹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보면은
그 변동성이 많은 이런 통화가 맞습니다. 한국 원화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가 결정이 될 경우에는 네. 조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요인은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워낙 지금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어요. 달러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통화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은 교환의 매개체로도 쓰이지만 달러와 같은 경우에는 투자의 그러한 매개체로도 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달러의 기준금리가 높다 보니까 투자의 그러한 상품으로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하락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기준금리 인하와 긴축 속도 조절 두 가지를 눈여겨서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국내 시장에서 돈 버는 투자 전략. 그래서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 이걸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한 3분 정도 남았거든요. 네. 네, 첫 번째는 뭐라고 보시는지, 전무님? 예, 네. 우선 미국 시장을 주시해야 되겠죠. 예. 왜 그러냐면, 미국 시장. 예, 한국을 투자한다고 해도 지금 이제 세계 금융의 중심지, 이제 그 세계 은행의 중앙은행인 연준의 그러한 입과 그다음에 행동을 유심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3월 FOMC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해답을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최근에 매우 강한, 이례적으로 강한 고용 지표가 이것을 흔들었고요. 또한 최근에 여러 그 연준 위원들이 각각 매우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파월 의장과는 조금 다른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보면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좀 조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현재 유동성이 어느 정도 목덜미까지 찼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기준금리 인하가 매우 중요한 그러한 트리거로 작용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주가에는 호재고요. 또한 그 QT 조절, 속도 조절이라도 좀 빨리 나와야지 이러한 성장 모멘텀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달러원 환율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환율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예, 환율이 외국인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투자 방향을 가늠해보기 위해서는 달러가 강해질지 약해질지를 가늠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미국 시장에 많이 달려있다고 볼 수가 네. 있습니다. 네. 결국 미국과 돌고 돌아서 결국 미국, 기승전 미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 되게 중요하겠네요. 예, 마지막으로 네.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야지 주식은 오르게 돼 있죠. 예. 예, 결국은 이제 기업체들한테 이제 귀결이 되는데요. 모든 시장이 안 좋다 그래도 이 기업이 계속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제의 척추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고요. 주가도 이러한 척추의 기반에서 우뚝 서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척추가 서는지를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 실적들이 얼마나 이렇게 계속해서 확장될 수가 있는지 긍정적인 모멘텀을 체크해 가면서 보면은 주식시장을 잘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을 주시하라. 그리고 외국인 수급과 특별히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달러원 환율의 움직임 중요하다. 그리고 기업의 실적과 수출 경기의 흐름들도 주시하라. 이 세 가지 시그널에 따라서 국내 증시의 해법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마켓나우 3부 마켓 이슈 첫 출연자 분이셨어요. 변정규 미지오 은행 그룹장님과 함께했는데 변 그룹장님과는 뭐 2시간 특집을 만들어서 얘기해도 예, 모자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항상 얘기 풍부하게 해주시는데 저희 마켓나우 3부에 좀 자주 출연해 주셔서 좋은 지식, 좋은 정보, 좀 알토란 같은 예, 그런 거 좀 잘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하시니까 어떠셨나요? 예. 네, 오늘 첫 방송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변정규 미지오 은행 그룹 장관은 다음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